뭐야? 누가 우나 본데요? 현숙 씨네. 현숙 씨다. 왜? 결정하는 날이 왔고. 왜겠어. 결정을 못 내리잖아. 결정을 내려야 될 시간 다가오고 있는데. 아, 왜겠어. 너무 알지. 영어 형식. 정답과 마음. 야. 힘들었다고요?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카메라가 없는 이제 화장실에서 아, 두 분께 줄 편지를 썼대요. 울면서. 두 분이 계셨구나. 아, 내용은 다른 거겠죠? 무슨 말을 써놨을까? 핸드폰 옆에다 두면 되겠다. 그럼 핸드폰을 아침 일어나서 보면서 보겠죠. 자, 뭐라고 썼는지 너무 궁금한데. 너무 궁금한데. 현숙 씨가 뭐 마음이 결정하신 것 같은데. 아, 영식 씨도 얼마나 떨렸을까요? 저 편지 펼치면서. 영식 씨한테 현숙 씨가 어쨌건 그 전에 정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왜, 왜? 다 벗겨주는 상황이야? 아, 영어도 보내요. 아, 두 사람 내용 분명히 다를 거고. 다르겠죠. 그렇죠, 다르겠죠. 어느 한쪽으로 마음이 쏠린 편지가 있을 텐데. 미안해요, 하나? 아니면 같이 가요, 하나?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예, 저 상철인데요. 잠시만 뭐 들어가도 될까요? 쭈쭈. 어, 상철님. 영자님 누... 살짝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영자요? 예. 영자 언니. 조금만 짧게. 예. 안 나올 것 같은데. 상철 상철님이 부르는데? 상철님도 진해. 응? 상철님도 진해. 진해? 상철.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잠깐만 얘기 좀. 네. 네. 예. 어제 제가 좀 죄송해가지고요. 그, 네. 예, 뭐 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알긴 아네. 뭐 영자님 마지막 결정 되게 중요한데 그걸 가지고 막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건방지게. 오, 사과하네. 그게 너무 죄송해가지고요. 어, 어떻게 깨달으신 거예요? 아, 내가 좀 어제 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게 제 진심은 아닌데. 네. 그 좀 기분 나쁘셨던 점이 어떤 점이 있었어요? 좀 사과드리려고. 예. 그냥 말이 너무 잘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말을 막 계속 똑같은 말. 예, 똑같은 말을 너무 좀 막 많이 했어가지고. 아, 예, 죄송합니다. 저는 그 솔직히 그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오신 그 개념을 네. 뭔가 뭐 마지막 선택에 있어서 좀 말을 해달라는 게 너무 건방진 것 같고. 근데 그게 내가 네. 그 있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조급해지는 게 있어가지고 예, 내가 뭐 또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여기가 좀 그래요, 여기가. 예. 시간이 이제 상철님은 더 없으시잖아요. 예. 금방 또 가셔서. 영재 씨도 이해하고 이해를 금방 하네. 그래서 급했던 거는 저는 다 이해해요. 급한 거 다 이해하는데 자꾸 약간 자꾸 했던 말을 하게 하는 게 예, 힘들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예. 네. 예. 영숙 씨한테도 가서 사과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영숙 씨한테도 이제 사과를 또 하러 온 것 같아서. 영숙 씨도 쉽게 안 나오실 것 같긴 한데. 네. 언니. 어? 왜? 손님 왔어요. 아니, 아 손님.
안 받겠습니다. 어떡해, 기다리라고 해? 아니요. 손님 가라 하세요. 말 안 해요? 진짜로? 네. 나 왔다 갔다 하고 깔 것 같은데 계속 중간에 이거. 그만해요. 손 안 받는다 하세요. 손님 없어야지. 영수 씨는 아직 조금 어제 그 피로가 남아있는 것 같고. 화났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상철 씨는 또 사과를 영수 씨한테 해야 되는데. 예. 아 네. 못하니까. 알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예. 예. 사과를 못했어요. 찝찝하지 그럼. 그래도 본인이 어제 실수한 걸 다 알고. 상철님 되게 착하다. 순수하셔. 영숙 언니, 응? 그 상철님 왔다 갔잖아요. 응. 뭔가 사과를 하고 싶어하는 거,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 응. 그 한번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나한테는 사과하고 상철 팬들은 두 분이나 오셔서 좀 신나가지고 내가 좀 약간 경솔했다. 기분 좋아가지고 너무 많이 경솔했지. 영자가 오라고 한마디만 하면 영자한테 갈 거라고 그랬는데 경솔하지. 이때까지 나와 나눈 데이트는 랑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왜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그랬는데.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영숙 언니가 오라고 하면 영숙 언니한테 간다고도 그래서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지 마라. 가시라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 누군가가 오라고 하면 거기로 갈 텐데 성철님은 시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너무 이제 조급하고 미치는 거야. 보이지. 어쨌든 사과를 잘 하고 가시더라고. 어떻게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누구야? 상철 씨. 아, 사과 못한 남자? 네. 네, 자. 자, 이제 비행기 타야 되는데. 자, 최종 선택도 지금 할까 말까도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지금. 지금 어제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다 망한 것 같고 망했다 생각이 들어요. 다 망했다. 나 어제 실수했다. 망했다. 아, 진짜 남자. 옥순 씨도 이제 끝까지. 옥순 씨 마음 돌리려고 지금 저거 내가 보니까 옥순 씨한테. 아. 어? 자요? 누가? 아니, 옥순님? 안 자요. 있어요? 들어오세요. 아. 거실에 앉아 계세요. 아, 이번 주 갈 거라서. 어, 네. 옥순 좀 불러주시겠어요? 아, 여기 계시는구나? 네. 아, 옥순님. 아니, 제가 9시에 나갔는데 지금 들어왔네요. 어쨌든 네. 커피. 고마워요. 네, 드시고 이것도 떡이에요. 아이고, 애초에 얼마나 네. 저렇게 작다고 어쨌든, 떡까지 사왔어. 아이고. 나 지금 생각이 나서 아이고. 커피 좋아하는 것도 생각나고 해가지고 뭐 그냥 간단하게도 식사해요. 전 돌아갈게요. 네. 아이고 이거 저기 첫날부터 어, 마지막까지 이어졌으면 네. 그지. 저희가 뭐 어떻게 컨트롤할 수도 없고 지금 그래서 그래도 주는 건 다 드시네요. 예, 네, 감사하다, 그지? 자, 지금 신나는 우리 영숙 씨. 이분은 참 여주인공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비련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약간 것 같기도 하고. 비련인 것 같기도 하고 잠깐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참 알다가 듣기를 매력 터지는 우리 영숙 씨. 상철 사과 빨리 해야 되는데. 어제 전날 밤에 감정 소모를 너무 심하게 해서 쉽지 않을 겁니다.